먹어봐. 자, 뜯어먹어. 뜯어먹어. 어, 난생 처음 맛보는 냄새야, 난. 야! 오! 진짜 오.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거! 맛있어? 자. 아, 너무 맛있다. 이건 진짜 맛있다. 이거는, 아니, 근데 이게, 냄새는 약간 홍어 냄새가 나는데, 먹을 때는 홍어 특유의 그런 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먹을 때 맛이야. 그런 게 없어. 먹을 때는 간장 살짝 그런 저버함이 없어. 살짝 맛있어, 살짝. 아니, 이제 밥이 예술인데? 밥이? 이게, 일본에서는 일명 고부밥이라 그러고, 우리나라에서 우엉밥. 형님!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형님! 이거는 진짜. 야, 그동안 제가. 전혀. 응? 어, 진짜.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형님. 자! 맛있다. 어떤 우엉밥이랑 어떤지. 그거는 사람 먹는 게 아니었어. 진짜. 그거랑 밥이 다른데. 지금 내가 얘기해줄게. 앞에 먹은 것도 있잖아. 하나도 뒤에 안 돼. 진짜. 이렇게 보면 돼. 앞에 먹은 걸 다 건강식 다 합쳐야 이거 하나 될까 말까. 아, 그 정도야. 준혁이 형의 러브스토리 기억이 안 나. 와, 그 아까 감동 받았는데. 처음부터 다 합쳐야 이거 될까 말까. 야, 아, 그건 그 뭐 된 거 나도 안 돼. 아, 고기 볼까? 고기? 고기. 아니, 경규 형님이 자기 순서가 남았는데도 이렇게 맛있게 드실 정도면 진짜 맛있다는 거거든. 진짜 진짜 부담스럽겠다. 나는 소소한 맛을 소개하려고. 아, 지금 굉장히 평범한 음식인 자장면. 네. 그게 내가 어릴 때는 입학식 때 한번 먹고 졸업식 때 한번 먹을 수가 있었어. 맞아요. 그 짜장면을 먹기 위해서는 6년을 기다려야 돼. 아유. 오. 동해반점이라고. 허물어졌다는 거. 이제 갔는데! 허물어졌다. 35년 만에 꿈을 이루러 갔는데. 갔는데 그 장면을 먹기 위해서 갔는데 허물어졌다는 거. 주로 이래, 얘는 가면은. 그럼 뭐라도 딴 반점 가지고. 허물어졌대. 어. 그럼 짜장 못 사온 거야? 그렇지. 근데. 뭐 안 왔어. 그냥 오신 거예요? 예? 하지만 참 다행인 게 짜장면보다 더 귀한 걸 먹었지 뭐야. 지금까지 먹었던 음식들이 약간 느끼했더니 내 음식을 먹고 싹 씻겨 내려갔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지금 약간 느끼했던 이게 저 태훈이 음식 강했거든. 여기다가 강하게 멘트를 날리는 거 보니까 음식 센 것 같은데. 가을이 먹고 저 맛있었잖아. 근데 약간 이렇게 그 향이 남아 있지. 그거를 내가 준비해온 음식을 먹으면 싹 씻겨 내려. 디톡스 느낌으로. 어렸을 때 내가 그 밥 한 공기와 그걸 하나를 먹으면 다른 반찬들이 다 필요 없을 정도로. 자, 다들 젓가락을 준비 좀 해주세요. 아니, 이게 지금 강원도에서 가져온 거. 강원도 인지. 자. 강원도 음식이래요. 아, 강원도 음식이래요. 자, 하나, 됩니다. 둘, 셋! 야! 와! 그냥 묵어놓고 이게 산속에다가 3년 묵어놓고 3년에서 7년을 산속에서 묵어놓고 산삼보다 귀하다는 음식이 바로 이 무라고. 몇 년 묵었어요? 이게 이거는 3년. 3년. 자, 이거 하나 집어버려. 어? 자, 이거. 어떠니? 준혁. 야, 근데 이거 말씀만 진짜 밥책으로 먹겠다. 무는 이렇게 먹어야 돼. 그럼 이거야, 이거. 젓가락으로 찍어서 이렇게 먹어야 돼. 그렇지, 이거야. 인젓칼이 다녀오실 만 했네요. 그렇지. 이게 그 온도에 산속에선 박아놓지 않고서는 이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인제가 신사임당이 돼. 신사임당. 신사임당이? 왜 인제 계셨니? 아, 형님 너무 드셨어요. 야, 형님 어떻게. 지금 너무 불리하죠. 배도 부르시고 무로 이까진까지 끝냈거든요. 사실 이쯤에서는 디저트가 나와요. 당연하지. 79년도에 이제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왔는데 혼자 올라왔는데 할머니하고 둘이서 살았어요. 외할머니하고 그 할머니하고 예, 답심리에서 이 단칸방에서 살았어요. 제가 그 연극을 한다고 학교에 가면은 집을 잘 안 들어가요. 3박 4일씩 4박 5일 집에 안 들어가면 꼭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할머니가 해준 이 음식을 먹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저 외할머니하고 저하고 이것도 태원 형이 하는 거라 불안하고 싶은 건 다 해요. 설정할 때 나오는데 이거 잡는 심정을 알겠습니다. 네, 뭔가 좀 불안하니까 손이 이렇게 가네요. 그래서 부차해지는 거죠. 예, 근데 이 음식은 앞전에 먹었던 음식이 너무 강해가지고 사실 음식 내놓기가 좀 미안할 정도로 음식들이 참 강했어요. 스토리가 사연이 좋아요. 사연이. 근데 저는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항상 그 음식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먹을 때마다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외할머님이 생각이 나요. 외할머님이 그러니까. 예? 조금 다른 스타일의 음식이에요. 자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뵈요? 못 나가게 막아라. 아 옛날에 저런 말씀하셨는데 외할머니 음식 때문에 그때 그 라면도 개발하신 거잖아. 이거는 저 냄새가 나기 때문에 오자마자 바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오래 있으면 알아요 뭔지를. 곰탕? 곰탕 설렁탕? 개별 냄비로 이렇게 익숙한 익숙한 냄새. 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거니까요. 아. 바로 이 닭곰탕입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닭곰탕입니다. 아, 근데 이름이 되게 생소하다, 닭곰탕. 예? 전 좀 생소해요. 닭곰탕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좀 나이 어린 친구들은 이 음식을 잘 몰라요. 닭곰탕. 네, 닭곰탕인데. 백숙 아닙니까? 아, 백숙하고 달라요. 아, 다른 거예요? 네. 삼계탕도 아니고. 저, 가져가서 드시기 바랍니다. 형님이 그 저번에 라면 대회 하실 때 할머니의 닭곰탕 맛을 내고 싶다고. 네네네. 바로 그 이, 저는 이게 이거구나. 형빈군이. 야, 원조를 먹네, 오늘. 네. 어우, 야. 맑다, 맑어. 맑어. 국물이 맑다. 나한테 좀, 너 좀 많이 먹어. 아, 맛있는데요? 오. 너 많이 먹어라. 아주 진해, 국물이. 좀 자, 말아가지고. 너 그러면 안 돼. 너 아까는. 빨간을 장식해야지. 다 먹어, 다. 너 다 이겨. 그리고 이 집 깍두기가 참 맛있습니다. 글쎄. 근데 정말. 스타일이다, 이거. 진짜 닭국물이 이렇게 진한 닭국물은 저는 이제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이게. 국물이 약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국물이 담백하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게 일반적으로 삼계탕이나 그 닭백숙 같은 경우는 기름기가 많아요. 근데 이게 먹어보시면 별로 그렇게 닭곰탕인데 불구하고 기름기가 별로 없어요. 그럼 무슨 닭으로 쓰느냐? 그냥 전문용어로 폐닭이라고 그러죠. 폐닭. 아. 이 닭이 늙은 닭. 폐닭이라고. 이 닭이. 노개라고 그러죠, 노개. 그래서 이게 노개이기 때문에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저 살이 약간 좀 질겨요. 그러네요. 껍질이 네. 되게 쫀득쫀득. 네, 쫀득쫀득하고 네. 질기고 그다음에 그 닭국물의 기름기가 닭이 알을 하도 빼다 보니 몸에 기름기가 다 빠졌어요. 아. 노개를 가지고 만든 이 닭백숙입니다. 근데 태훈이는 이런 음식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내가 알아요. 근데 너무 싫다는 표정을 그렇게 그냥 먹어요. 저는 너무 맛있어요. 혹시 네. 나중에 이거 두서랑 드시면 나 찾아가서 먹고 싶어. 준혁이가 같이 내 사줄게. 예예. 이거 먹고 싶어. 한 그릇에 얼마예요? 이거 6,000원. 근데 이 닭곰탕 맛에 아까 국진이 형님 무랑 같이 먹으면 딱 떨어지겠다. 개소리 내소. 그지? 어. 그럼 바로 이거야. 먹다가 마늘이 들어오니까 느끼함이 진짜로 없어지네. 느끼함 확 사라지잖아. 야, 이렇게 추울 때 이거 한 그릇 딱 비우면 아 그러지 저울에 밥하고 이걸 먹어봐, 할머니가 만들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우리 외할머니가 아, 근데 이제... 솔직히 턱가놓고 얘기해가지고 아. 우리 외할머니께 더 맛있어. 아. 우리 외할머니 거의 한 70% 따라가는 거 같아. 외할머니 거는 이거랑 뭐가 좀 다릅니까 맛이? 아 우리 외할머니께 더 국물이 맑어. 맑죠? 아. 기름을 더 좀 맑어. 그래서 맨 마지막에 쭉 마신다고 한 그릇 몸보신 한다고. 그리고 한 그릇 쭉 먹고 막걸리 그리고 집을 나가요. 그러면 하루 종일 며칠? 그러면 한 3일 또 살에 안 들어와. 연구한다고. 몸보신 하는 것 같아.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아이고. 사실은 그 스토리로 가느냐 맛으로 가느냐에 있어서 굉장히 그 어렵네요. 한 사람 뽑기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한 사람 뽑아서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진짜 어렵다. 제1회 네. 남자의 자격 최고의 밥상. 네.